네. 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요즘 저희가 좀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또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르네상스 자산운용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유명해요. 이제 뭐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전체적으로 뭐 수익률만 해서도 네.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아, 많이 받고 그렇습니까? 있고, 또 이제 가치 투자계에서는 이제 네. 거의 저희들이 알기로는 뭐 거의 전설로 불릴 정도로 어. 굉장히 훌륭한 자산운용사로 지금 많이 아, 알려져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같이 하십니다. 네. 아, 오늘 좀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네. 이제, 8월 혹은 뭐 하반기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뭐 전략,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대처들 어떻게 하는 게더 현명한 일일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많은 건 아시잖아요. 네, 알고 예, 있습니다. 그 분석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순환매 장세이다 보니까 네. 다들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제 3월까지는 약간 추세적인 하락이 있었고, 이제 3월 이후에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늦게 했던 분들은 이제 추세적인 상승장만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횡보장에 대한 경험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상승장이나 하락장보다도 횡보장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횡보장 내지는 조정 장세가 어떻게 보면 좀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전체 해주시면 될것 시간으로 같아요. 따져보면 상승장 1년, 하락장 1년, 나머지 3년은 그냥 횡보장이 훨씬 더 맞습니다, 횡보장이군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 또 이제 피곤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네. 이제 그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3% 빠졌는데 이제 상승했던 업종은 딱 철강 업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6% 플러스가 났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4.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했다가 이제 금방 빠져버리고, 반대로 지난달에 빠졌던 것들은 올해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상승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피로감을 좀 느끼게 한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횡보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잦은 매매를 하면 좀, 좀그 손실을 보기 좀 쉽다라는 부분. 횡보장이? 횡보장에서는 좀 잦은 매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예, 쫙 올라갈 때는 그냥 사는 추세 거죠. 자체가 워낙 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오른다고 해서 반도체 사고, 이제 뭐 2차 전지 오른다고 해서 2차 전지 따라 사서는 사실 이제 금방 하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손실만 이제 누적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좀 잘하거나 이제 좋아하는 영역에 딱 붙잡고, 그러니까 내 장세가 오히려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횡보장세에서 실제 뭐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매매를 해보면 네. 수익보다는 손실 나는 경우가 더 아,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아, 나 지수는 이익 날것 최저인데.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뭐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계속 시장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 나는 이쪽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지켜서 그 정도만 수익을 취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좀 실익이 있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욕심내 거고요. 나간. 실제 저희들도 매매를 많이 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한14% 정도 올해 들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들은 한10%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 순환매 장세에 적절히 대응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따라다니다가 이제 손실 보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한참 막 갔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갔어요. 거의 수익 난거 이제 팔고 그리고 바이오 약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바이오 싹 들어가요. 그래서 또 수익이 좀 나. 그걸 또싹 팔고. 그리고 나서 또뭐 있을까? 뭐 리오프닝 관련 왜냐면 또 사람들 또 금방 또 이쪽으로 몰려갈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딱 들어가서 사람들 오면 딱 팔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이 기대되는 네, 행동은 그거를 아닌가? 계속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거는 어떤 거랑 연결을 내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예측하라 해서 투자하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맞춰서 이제 성공한 투자자는 여태까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내가 먼저 이걸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갈아타가지고 수익을 낸 장기적으로 이제 살아남은 투자자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그게 잘 안 되나? 잘 안 됩니다. 네.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왜냐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쭉 오른 친구들 보잖아요. 네. 아, 제가 생각했던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하죠. 부분이 네. 그래도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텀 정도는 두고 네.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맞고요. 지금 네. 장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사실은 이제 적합진 않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하여튼 뭐 뭔가 하여튼 자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고 그 친구들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네. 그런 스타일로 네.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럼 우리 저 르네상스에서는 대체로 뭐 어떤 종목들에 좀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까? 현재는 이제 사실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이제 업종이나 이제 추세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HMM이라든지 뭐 DBI텍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거뒀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업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 발굴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로 발굴을 하는 경우. 아이디어?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B2C 기업들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이제 올해 이제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 이제 복귀를 해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위주로 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학교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 시장이 이제 넓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을 이제 뭐 어떤 이제 실생활을 좀 관찰하다 보면은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B2C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속의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변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보다는 좀 데이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000에서 뭐 2000으로 올랐다, 4000으로 올랐을 때 과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누가 빨리 누가 더 정확히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투자 성패가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이제 생활 속의 발견은 네. 위기거나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네. 그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네, 거기에 맞습니다. 최적화된 기업이 없는지 네. 이렇게 찾아보신다는 말씀인 거고 이제 네. B2B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 나오는 데이터 그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보고 이 데이터가 추세 연속성을 갖는지 얼마나 강력한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판단하셔서 투자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뭐 HMM이나 이제 DBI텍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완전 바닥에서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계속 훑어보고 네.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이제 매 분기마다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거의 저희는 이제 모든 기업에 대해서 거의 다 실적 분석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피는 시점이 좀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실적이 확 튀었는데, 아까 이제 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일시적이냐, 이제 지속적일 수 있느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강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기간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발굴되고 투자가 되는 케이스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생활 속의 발견이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주변에 이제 많이들 늘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레이더를 아주 그러니까 촉을 잘 세워놓고 보지 않으면 그냥 보고 지나치게 되는데 아 그거 좀 잘 보는 연습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게.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뭐 발견하세요 뭐? 델타 변이 하나를 예를 들면 네. 선진국은 백신을 맞았을 거고 네. 더 맞고 있고 지금 신흥국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네. 일단 선진국으로 먼저 갈 수 있는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보겠죠. 예를 들면 항공이라면 LCC보다는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보고 나중에 또 같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뭐 신흥국들까지 백신이 보급된다면 그때 또 LCC까지 번지고 왜냐하면 지금 어려워진 신흥국이 되면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라면 네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사실 뭐 델타가 막 해갖고 선진국들은 백신 많이 맞는다 이 뉴스를 보고 아 선진국 좋겠다
아,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아, 선진국에 먼저 그럼 여행 갈 것 같으니까 뭐 국적 여행사 이런 데를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잘 이어지지 않으니까. 장기 노선이 있는 쪽.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상을 보고 이제 해석도 좀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은 사실 좋은 거는 이제 화물 운송 때문에 좋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아이디어가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행을 만약에 컨셉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여행주보다는 그러니까 항공주보다는 여행주가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항공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는데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개가 되면 워낙 다 이제 항공사들의 이제 그 특히나 이제 LCC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진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좀 덤핑이라도 해서 좀 자금을 좀 빨리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남아 여행 간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계속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30만 40만 원에 갑자기 동남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향후 1, 2년은 거의 뭐 한 100만 원 이상 줘야지만이 동남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요가 확 몰릴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존 가격에 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세 배 가격을 줘야지만이 이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항공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행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여행사 이건 뭐 그냥 생각입니다. 네. 여행사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예를 들면 거기 갔다가 이제 누군가가 뭐 감염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게 이제 들리면 네. 여행사에서 이 부담이나 이게 그런 거 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게 여행사가 책임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사가 이제 좋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제 여행을 계속 못 가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도 많이 줄여놨고 부실도 털어냈고 부실 사업도 털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몸집이 가벼워진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좀 가볍게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이제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정말 언제부터 여행을 정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냐, 있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 그게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은 네.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행주들 구조조정된 효과는 네. HMM도 사실 구조조정 효과가 네. 굉장히 컸다라고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 적자를 냈었고 네. 예, 10년 만에 이제 흑자로 돌아선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뭐 한 4천을 넘어서고 있는데 네. 뭐 거의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례 없이 정말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약한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미래를 선반영하다 보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향후 이제 운임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은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제일 이슈가 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다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시각보다는 좀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시각을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 주도한 시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쪽은 이제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다라고 첫 번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삼성전자의 이제 이익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매 분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한 70% 정도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 정도가 이제 휴대폰, 그리고 이제 10% 정도가 이제 뭐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 장비라든지 네. O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볼 때 좀 눈여겨볼 부분은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왜냐면 70%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제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고 이제 미래의 것을 좀 더 중요시한다라는 기관들이 부분이, 예, 네.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미래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2분기 이제 디램 가격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3분기 이제 D램 가격이 낮다라 하면은 4분기에 대한 실적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뭐 8기가 뭐 DDR4 8기가 D램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분기 때 가격 상승률이 이제 4%가 됐었고요. 네. 2분기에는 27%가 됐었고 그러니까 3분기에는 지금 한 9%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려 보시면은 4%, 27%, 9%. 그럼 이제 4분기 때는 당연히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주목하는 거는 이제 4분기 D램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D램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뭐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4분기 때 이제 D램 가격 상승률을 이제 0%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은 결국엔 이제 2분기, 3분기 때 D램 가격이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예측치는 한 15조 원 이상 될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네네. 15조 원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기관들은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다들 지켜보고 있는 거는 이제 4분기 가격만 딱 지켜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D램 가격? 네, D램 가격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4분기 D램 가격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4%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8만 전자가 아니라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가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4분기 때 이제 D램 가격이 4% 빠졌다라고 하면은 뭐 7만 전자, 6만 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래. 예,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시각과 뭐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보는 지표 자체가 좀 다르고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한 가지 조금 좀 근심스럽거나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는 이제 서버용 D램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서버용 D램 네. 이익 중에서. 근데 이제 서버용 D램 가격이 좀 약간 슬로우하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4분기 D램 가격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을 좀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확 지를 수도 없고 확 팔 수도 없고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횡보했던 이유가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기인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제 반등했던 부분은 저는 이제 약간의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팔다가 딱 이틀 샀거든요. 근데 네. 외국인들이 사면은 뭘 살 거냐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먼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랑 그제 반등은 뭐 반도체 D램의 업황이 좀 바뀌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한국 시장을 그냥 샀는데 네, 심플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샀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이제 주가 좀 반등했었던 부분이 있고 오늘은 반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을 팔았고 삼성전자도 역시 팔면서 이제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삼성전자 팔았군요. 네,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뭐 D램 가격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될 수밖에 네, 없는 건 중요하겠지만 뭐 또 하나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선호가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현재 뭐 이틀 정도 산 거 가지고는 그 선호가 지속성을 갖기까지는 아직도 좀 불확실한 네,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판단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궁극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네.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다.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그 D램 가격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저도 우려라면 우려인데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델타 변이가 네.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동남아 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네. 특히 반도체가 많이 있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휴대폰을 생산하는 베트남 지역에 광범위하게 많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뭐 우리나라 이렇게 4단계 했는데도 잘 안 잡히는 거 보면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 공급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공급망을 제약할 가능성 그리고 해서 실적이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뭐 애플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부품에 이제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 불안정 부분은 좀 약간 단기적인 이슈로 좀 끝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 네. 그 부분은 이제 지켜는 봐야 됐고 분명히 부정적인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하여튼 기관과 개인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좀 다를 수는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외국인이 역시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 역시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좀 짚어주셨고요. 또 뭐 여러 섹터 종목들 아마
또 사고 투자를 하실 테니까 그래도 제일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이쪽에도 좀 관심이 네. 당연히 있으신 거죠? 아, 저희 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뭐 대표적인 전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2030년도에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아예 내연 기관을 빵으로 만들고 그냥 신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만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 된다라고 했으면은 10년 후에는 그게 이제 1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할 건 뻔히 보이지만 이게 그 리니어하게 이렇게 쭉 순탄하게 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급 과잉하고 이제 공급 부족, 이제 쇼티지 이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결국에는 이제 성장을 충분히 누리되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전기차 관련된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23년도까지의 이익을 거의 끌어다가 온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2년치, 3년치를 미리 끌어다 온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지만 좀 더 이제 합리적이거나 좀 싼 주가에 사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좋아하지 않거나 좀 눈에 띄지 않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고 가장 인상적인 회사는 이제 신성델타테크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신성델타테크라는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LG 전자에 이제 뭐 그 세탁기나 이제 냉장고 케이스를 만든 회사예요. 근데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30억이 나왔는데 네. 이제 원래 이제 연간으로 130억 정도 벌던 회사이거든요. 1분기만 근데 그래서 연간 실적은 한계 분기에 이제 달성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를 납품하기 시작했고 배터리 케이스. 네,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1분기 실적 이후에 가장 큰 저한테 숙제는 뭐였냐면은 제2의 이제 신성델타텍을 발굴하자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발굴했던 종목들이 지금은 이제 눈에 띄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신성델타테크처럼 이제 뭐 그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 제조 혹은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아직은 이제 매출액이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특수금속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그 셀을 만들 때 그 케이스를 그러니까 니켈 도금 강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은 니켈 도금 강판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전기차에 이제 모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모터에 이제 산화철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자성을 주는 그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 산화철 가격이 지금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3배 정도 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종목들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결국엔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결국 모든 종목이나 업종들을 다 좋게 보시는 부분보다는 네. 그래도 그동안에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향후 몇 년치를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다소 네. 비싸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조금 이제 번외로 두시는 거고 네, 그 이외에 지금 그래도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아직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들이 이제 숫자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네. 잘 찾으셔서 네. 결국은 이제 수익을 누리겠다는 이런 전략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긴 하시지만 네. 성장 투자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된 이런 투자 그렇죠. 방법이라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좋은 걸 싸게 사자라는 예.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 보면은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상당 부분 굉장히 좀 많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 이름만으로 그 회사가 네. 뭐 하는지 확 알 수 있는 회사들도 있는 반면에 네. 이름만 갖고는 도저히 모르는데 잘 네. 공부해 보면 현재 미래 산업이 그렇죠. 얼마나 또 많이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아. 예를 들어서 뭐 첨보라든지 아까 네. 말씀하셨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 뭐 하는 회사다.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띄잖아요. 첨보가 어떻게 눈에 띕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고 2차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나 다 아는 정보라고 아,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첨보는 네. 좀 맨 처음에 이거 뭐 무슨 줄넘기 만든 회사인가 네. 그랬어요. 그래서 2차전지의 만복이 뭐 네, 이런 거 그 첨가제 핵심 첨가제 만든 회사입니다. 네. 핵심 첨가제. 네. 네. 회사 이름이랑은 뭐 전혀 상관없는 것 같긴 한데 여튼 네. 워낙 이제 유명한 회사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네. 아는 회사다. 다 알 수 있는 회사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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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전의 모든 성장주들이 결국 시장이 굉장히 커졌을 때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사실 가격이 따르면서 시장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맞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클 때 어느 정도 이익이 나지만 네. 실제 시장이 클 때는 이익이 나는 것보다는 이제 진입자들이 많아지면서 네. 오히려 서로 이제 가격 할인 경쟁 들어가고 네, 그래서 실제 시장은 많이 커도 그게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연결되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기를 대략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하면 또 어느 정도 네. 보급됐을 때 예측을 하면 그런 어떤 그 위험을 좀 피해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완성된 이제 그 뭐 셀 업체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란 부분에 직면할 수 있고 그 경쟁에 이제 저는 이제 100% 노출되고 싶진 않다라고 아, 생각하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캐파가 증가할수록 이제 수익이 좋아지는 애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단계 조금 그 버퍼를 두고 좀 피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완성된 이제 뭐 셀 이제 제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1, 2년 내에는 그 약간 그 경쟁 과잉 내지는 단가 인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직면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찌 됐든 캐파는 계속 증가할 거고 거기에 대해 들어간 이제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증가할 거고 이제 단가 인하도 이제 한번 이제 선도업체가 받고 이제 뒤늦게 예. 이제 따라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약간은 좀 버퍼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쉬운 투자는 아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네,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현재 뭐 시장 대응 그리고 뭐 투자 전략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 말씀 주실 네.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네. 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거시경제 여건을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보이는 부분도 있다. 뭐 시장을 뭐 완전히 뭐 하락 추세에 접어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이제 백신이 이제 선진국 위주로 이제 보급이 예, 좀 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코로나 있을 때 이제 뭐 K자 반등이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들은 계속 좋아지고 이제 안 좋아지는 것들은 계속 안 좋아졌던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국가 단위로서도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라든지 경제 성장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좀 백신 보급률도 낮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도 이제 더딘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한두 달 내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주요 자금이 이제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좀 쏠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은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이제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강세 그리고 이제 S&P나 뭐 이제 나스닥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최고치를 계속 찍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 약간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좀 약간 부담으로 좀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흥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거나 금리를 더 낮추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다가 테이퍼링 하다가 멈추고 금리를 낮추고 이런 액션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GDP 성장률도 뭐 기대받아도 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성장률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뭐 남는 게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신흥국이 좀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과연 여기서 추가로 돈을 더 풀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으로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더 풀면은 또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거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좀 재정 정책 여력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이런 시각이 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좀 바뀌었던 스탠스는 좀 더 확실한 거에 투자하자. 그래서 중간에 애매하거나 조금 어정쩐 것들은 그냥 비우고 정말 확실한 성장.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 플러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좀 바꾼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 해당,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확실히 보이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익 성장 같은 것들은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전기차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제 해외 M&A나 뭐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좀 이제 이익 성장이 좀 가능한 애들 좀 위주로 좀 퀄리티 있는 주식들 좀 한 켠에 좀 담아 놓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 좀 아이디어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상반기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사실 업종별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만약에 이제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은 좀 높지만 개별 아이템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석유화학을 원재료로 하는 이제 회사들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석유화학?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석유화학 업황이 좀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아래로 꺾인다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석유화학 시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에 많이 있고 이제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금 여력도 생기다 보니까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내구 소비재 수요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아, 이게 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올해 하반기 내년을 봤을 때는 약간은 기고로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 자체가 약간 감소할 수 있는 가운데 공급 자체는 지금 업황이 괜찮았다 보니까 더 그 램프업 스케줄을 굉장히 좀 빨리 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좀 줄어들고 공급을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높다. 아, 그래요?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반기 때는 이제 석유화학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이익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롱숏 아이디어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개별 주식 아이디어로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켠에 이제 방어주도 좀 갖고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방어주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약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약업종을 특히나 이제 뭐 CMO 관련된 회사들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이익이 계속 탄탄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가져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주도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2, 3년 동안 어찌됐든 계속해서 경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도 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그 대손 충당이라든지 이제 그 부실 자산 정리라든지 그러니까 비용을 굉장히 좀 많이 떨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들은 굉장히 북이 그러니까 자산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 시중금리를 이제 그 정책금리 올린다. 하반기 때 이제 정책금리 올릴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잡아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은행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순이자 마진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자산은 건전하고 순이자 마진은 반등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익이 조금 상승하는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당도 지난 3년 동안 정부에서 약간 굉장히 좀 많은 규제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가 첫해 그러니까 그 규제가 풀어진 첫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방어주로서는 굉장히 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더 매력적인 부분은 최근까지 주가 약했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보주도 이제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인보험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실손보험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손해율이 안 좋다 보니까 가격을 네. 계속 인상시켜 왔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올려놨고 이제 비용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경쟁이라는 부분들이 좀 순화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욕심내서 이제 손보사들이 이제 그 상품을 팔게 되면은 신계약 초과상각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비용을 쌓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비용을 단기적으로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영업을 열심히 안 하면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오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이익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로 좀 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회계 기준이 이제 2023년부터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바뀌면은 이제 부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서 네. 이제 순이익이 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은행이? 아니, 보험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방어주로서 이제 네.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누구나 다 아는 걸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익 늘었으니까 오케이 투자 이렇게도 가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만 있으면은 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 뭐 이제 그 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눈에 띄는 부분이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정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쟁 완화라든지 뭐 제품 그러니까 프라이싱의 이제 그러니까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아 이거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체로 보니까 우리 이건규 대표님이랑 제가 굉장히 반대로 많이 갔네요. 지금 금융자 하나 정리하고 아, 네. 있고 사실 참 굉장히 그 하나 내공이 이제 대단하신 대표님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모든 업종을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특히 이제 큰 시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하반기 시장 조금 약간 부담스럽게 보는 것도 사실이시고 그 부담의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따 델타 변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질 텐데 네. 어쨌든 한국은 그 개발도상국 신흥국 안에 속해 있다라는 점이 일단 불편함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 생각보다 장기화됐는데 이 부분이 실제 이제 경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네.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네. 이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 부담과 관련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아까 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석유화학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석유화학에 빠지면 이걸 원재료로 하는 원재료 네, 제품을 만드는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재료 가격이 싸지니까 좋아질 수 있는 요런 역발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일반 업종 중에서도 조금 방어적인 성격이지만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확실한 쪽으로 조금 뭔가 배팅을 하신다라는 거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네. 예. 네. 아 우리. 이선혁 선대장님이 계시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쫙 해주시니까 정리에 불만 없으시죠? 아 예. 대표님 정리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지금의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을지 쭉 한번 말씀 들어봤는데 어떻게 우리 센터장님이 들으시기에도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뭐 추가하실 뭐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네. 사실 이렇게 가치 투자하는 분들 나오시면 네. 대부분 가치 투자에 대한 철학을 많이 말씀을 하시지 실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까지 업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무세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네네. 아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위험은 많이 줄일 수 있고 네. 수익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대표님께서는 대부분 좋은 기업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싸게 사시는 게 굉장히 그 컨셉이라고 생각을 들고 네, 이걸 위해서 어떻게 싸게 살까 그게 남들이 보지 못한 걸 찾아서 일단 싸게 사고 그리고 성장을 했었을 때 그 성장을 누리는 이런 투자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참 많은 분들께 많이 배웠는데 그게 행동으로 네. 잘 이어지지 않을까 요 고리만 좀 제가 잘 찾으면 되거든요. 거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과 함께한 8월 5일이죠. 네,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